일단 카이스 잡았고. 펜타킬이야. 저들의 피로 내 칼을 씻으리라. 이번 판은 얼랭첼 계정으로 보여드리는 정글 탈론인데, 사실 뭐 일부러 정글을 돌린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정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정글이 걸린 김에 정글 탈론 한번 보여드리려고 플레이하고 있습니다. 아, 뭔가 아쉽다. 뭔가 조금 아쉽네. 뭐. 어디? 카제스가 위쪽 정글에 들어가야 되네. 따라가 볼까? 그렇지! 무조건이거든요. 마스터에서는 탈론 정글도 먹히지. 이 판은 그건 버프 먹은 김에 그것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까비. 아하, 아이쇼핑. 근데 오늘 형은 이미 저 정도면 너무 상하긴 했어. 근데 진짜로 저런 거 가면 나까지 말려. 어? 근데 이번 턴은 잡을만한데? 너이수! 아니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턴은 가도 되지. 이러면 전령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. 우리 카제스 있는 거 아는 거 아니었어? 이러면 쿠산테 안 보이니까 레드는 난 지금 바로 못 털고, 쿠산테 보이면 레드까지 탈게요. 보였죠? 어? 뭐야, 레드는 먹고 내려갔구나. 뭐 자꾸 털어야지. 그냥 성장 계속 땡깁시다. 월식 가는 쪽으로 할게요. 지금 성장도 잘 됐고. 아, 죽네. 아, 이거 탈 생각을 못했다. 탈 아니었으면 앞으로 더 뚫을만 했는데. 그 월식은 뛰었다. 조용한 한결 같네. 아, 아깝다. 아니, 심지어 앞에 풀이 남아있단 말이야? 저희 형 풀어야 된다. 박치기라도 보고. 아, 이러고 사실 자바리 버프를 먹은 건 맞지만 판은 월식 가기도 했고, 그냥 밤의 끝자락 갑시다. 아무리 탈론한테 자바리 좋아도 대놓고 막 자바에 가고 밤 끄돌리고 이런 건 힘들 것 같아. 나이스. 굿. 좋은데? 아, 근데 그거 되게 맛있는데? 얘 좀 옛날 감성 나네. 그거 한창 많이 썼을 때. 굿. 그렇지. 이러면 아지르 풀도 빼고 잡았죠. 저희 형은 미드에 쓸 생각 해야겠다. 미드에서 타워 날려야 될 것 같아. 정글 탈론으로 진짜 굴릴 수 있는 거의 극한을 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장도 되게 잘 됐고, 게임적으로도 나쁘진 않죠. 탑 조금 터진 거 빼고는. 나머지 우리 팀도 괜찮게 해주고 있어서. 아니! 아, 그럼 아끼려다가 큰일 날 뻔? 쏘리.
이러고 세레이다 가지고. 아 근데 오랜만에 정글타르나 잘 크니까 재밌다. 아 근데 이거 그건 빌드로 깎으면은 좀 쓸만할 수도 있겠는데, 이거 정글탈론 유저분들 되게 많거든요? 희소식이야. 와 리산드레 개멋있어. 다 땄대. 아 이거 카이스 잡았고. 펜타킬이야. 편하게 해, 편하게. 오랜만에 정글탈론 이렇게 재밌지? 아 원래 이렇게 재미있는 판이 진짜 안나오는데 정글탈론 할때? 이거 정글탈론 이제 걸리면 그냥 닫지 않아도 되겠다. 안파시켜야겠다. 해도 되겠는데 정글탈론? 그리고 그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검 한번 써보세요. 정글 하실 분들은. 미드에선 솔직히 갈각이 진짜 안나오는데 뭔가 좀 붕 뜨기도 하고, 이게 막 2코어로 올리기에도 막 그렇게까지 좋지도 않고 한데, 정글에서 1코어로 가격도 싸고 올릴만한 것 같아요. 잡아주고 잡아주고 딜 엄청 세거든. 잡아주고 이거야. 이게 정글탈론이라고. 하드캐리 되잖아. 자 이 판은 초반 제가 오랜만에 그 녹화 영상이다 보니까 맵을 열고 했거든요. 이 판은 좀 동선적으로도 어떤 식으로 이득 보는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막 당연히 챌린저들 막 프로들 동선이 더 유익한 건 맞지만, 이게 정글탈론 할 때 아까 아래3캠 크랙 동선 짤 일이 되게 많거든요. 게임하다 보면 그런 거 써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. 어쨌든 지금 뭐 마스터 궁화에서도 널널하게 먹히니까 좀 뭔가 멘트도 되게 담백한데 맛있네. 뭔가 되게 은근히 기분 좋아지게 하네. 멘트가 좋다. 오 뭐야 얘는 왜 이래. 야 얘 취했다. 야 얘도 취했다. 아니 이 형님도 왜 이래. 나이스. 이게 정글 탈론이지. GG.